자, 가을 연사가 들어갑니다. 직접 들어갑니다. 이렇게구나. 이 친구가 네. 같이 있으니까 좀 뭐 덜 짖는 건가요? 예, 예. 아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짖질 않아. 예. 어 근데 훈련사들 멀 땐 저 앞에 앉아서 저렇게 꼬리 흔드네요. 냄새 나니까. 근데 저기 저 에어컨 선 이런 것도 물지 않고 그러네요. 네. 딱히 이렇게 물어뜯진 않습니다. 여기에도 이제 가끔 풀러져 있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자기 영역이었어요. 이쪽은 화장실 들어가는 곳이고 네. 여기가 여기까지가 자기 영역이었는데 네. 이런 데 산책하시겠구나. 네. 이렇게 그렇죠. 이쪽 뒤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여기는 또 주말 농장이라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. 네. 잠깐만요. 여기서 이제 계속 있고. 네. 오호.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네. 충분한 것 같아. 잘 생겼어.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고민이신지? 사실 네. 제일 안쓰러운 게 네. 이렇게 만지는 걸 허락을 안 하니까 이 가둬놓고 키우는 게. 사실 강아지한테 예.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. 그리고 이게 아빠나 이렇게 형이 없을 때 딴 가족들 제외하고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실외 배변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만지는 걸 허락을 안 하니까 갇혀 지내는 게 가장 안쓰러운 거예요, 지금.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개들을 있지만 제 개를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우리 아내한테도 맡기지 않습니다.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죠. 제가 이제 일단 직원들은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저는요 제 개를 누구도 못 만지게 해요.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소변을 못 본다거나 절대 집안에다가 피치 못할 사정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가족끼리 돌아다녀야죠. 돌아가면서 해야죠. 그건 우리의 욕심인 거죠. 그죠?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저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으세요? 같이 산책도 하고요. 집에서 같이 예. 지내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고양이나 이런 다른 동물들을 봤을 때 사실 가만두지를 않거든요. 공격성이 예. 너무 강하기 때문에. 예. 왜? 뱀을 잡고 두더지를 잡고 쥐를 잡고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가족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타인한테 그게 안 되니까 예, 그래서 무서워서 못 키우겠어요 사실. 고양이는 한 몇 마리 죽였나요? 고양이는 지금 토탈 한 4마리 정도 죽였어요. 4마리 요 안에서 죽인 것도 한 2마리쯤 되고요. 안에서는 걔네 들어왔어요? 한번 붙잡았나 보다 고양이가 들어와서. 왜 그거는? 안타깝지만 포식성이 강한 거예요. 아... 이 포식성은 그 고양이를 먹은 적이 있나요? 먹지는 않아요. 죽이고는. 쥐를 먹은 적이 있나요? 아니요. 보통 실제로 육식동물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시도하잖아요. 근데 사람과 오래 살았던 개는요. 오락으로 죽여요. 그런가. 오락으로.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뭘 하고 싶어요? 자랑하고 싶죠. 그리고 또 찾아서 죽이고 싶어요. 네. 이 포식성이요.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다른 개를 보고 자칫 오인하기도 해요. 네, 바뀔까 봐 그게 두려워요.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. 대부분 바뀌어요. 그래서 포식성, 다른 타동물에 대한 포식성을 갖고 있는 친구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격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그냥 여겨요.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. 네. 수렵성이 너무 강하고 포식성이 너무 강해서 그 턱떨림이 코르티솔 분비가 아주 강렬할 때. 아, 예, 그것도 자주 해요.
아주 자주 해요. 그 정도로 흥분과 충동이 높아진 거예요. 턱 떨림이 있을 정도면요. 굉장히 놀랄 때 흥분 호르몬이 아주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.